여보. 빨리 가. 내가 연락할게. 나 오래 안 기다린다. 내 성질 알지? 알았어. 뭐야 저 남자. 당신 괜찮아? 아는 사람이야? 아니. 길을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거네. 이 동네에도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다 있네요. 가자. 괜찮아? 저럴 때 남편이 당신 괜찮아 이러면 그냥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다 얘기해야 돼. 맞아. 그게 진짜 속 편하게 맞아. 사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일이 더 커지잖아요. 거짓말 한 번은 해도 너 거짓말했지? 그러면 네 이러고. 그러니까 바로 맞아. 말하는 게 속이 편해요. 맞아 맞아. 네. 아 맞아요. 어떻게 아셨지? 정확하게 공감하시네요. 네. 네. 오픈해야 돼요 진짜. 네. 무조건. 잘못했을 땐 특히. 이건 또 어? 이번엔 또 처제 등장이야? 짐이 있어 또. 짐은 또 왜 들고 있는 거야? 너 뭐야? 아, 당신이 와이스라고 했다며. 어? 어? 뭐라고? 난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언니가 위험하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방 뺐잖아. 이건 또 뭐야? 잘했어 처제. 들어가자 배고프다. 이 동생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. 아 표정 봐. 형부 같이 가요. 엄청난 약점을 알고 있나보다. 아니 네. 아니 저게 무슨 동생이야? 저게 무슨 가족이야? 네. 뭘 주워잡고 이건 조금 있길래? 그런데? 서재 나 물 한 잔만. 뭐? 신혼부부 놀이하고 있네. 아우 짜증나. 이게 앞으로 분명히 나올 내용이 충격적인 게 많거든요. 네. 그때 가서 지금 이 반응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. 괜찮으세요? 저기 잠깐 누워있을게요. 여기. 괜찮으실래나? 충격적이에요. 네. 이제 시작인데. 형부 배 많이 고파요? 아니야. 기다릴 수 있어. 어, 진짜 지금 뭐야 눈빛. 아휴. 형부, 저 어깨끈 좀 올려주세요. 손이. 어머, 어머, 진짜 미쳤나? 어디서 띠끼를 불어? 형부한테. 그래. 빨리 형부. 어머. 야 저건 저렇다면 저건 진짜 막장인데. 아 저거 진짜 미쳤죠 저거.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사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오네. 나온다.